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번 시간에 오랜만에 말레이시아 힙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도 잘 알고 있었던 말레이시아 힙합의 프레지던트 조 플리저 형님이 새로운 뮤직비디오 순이라는 뮤직비디오를 갖고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또 이 말레이시아 힙합의 또 굉장히 큰 형님이 또 새로운 곡을 갖고 왔는데 굉장히 좀 감성적이고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는 곡인 것 같습니다. 되게 조 플리저의 그동안 뭐 인생의 여정, 음악적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느꼈던 자신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 곡에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저는 좀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뮤직비디오의 느낌이 영상으로 볼 수 있는 조 플리저의 약간 자서전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조 플리저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는지를 한번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조 플리저의 순이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Ah, 오랜만에 듣는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전 이 곡의 바이브가 약간 쓰리 바이브의 느낌이 좀 잘 나서 좋은 것 같아. 내 자신이 외로웠다는 거를 되게 잘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조 플리저 형님의 삶은 화려해 보였었는데 둔탁한 비트지만 뭔가 곡의 뭐 주제도 그렇고 우리가 좀 뭔가 칠하게 즐길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의 인생이 또 어땠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예, 좋은 곡인 것 같아요. 맞아, 예전에 이 형님이 투팻 시절에 미국에 가서 앨범 작업을 하시는 영상을 유튜브에서 본 적 있어. 그때 워렌지랑도 작업을 했죠. 맞아, 기억이 나. 갑자기 보이는 녹타 드레이크 에어포스 원이네요. 쌈파이 자디. 되게 빡센 랩도 많이 보여주셨고 트렌디한 바이브도 많이 갖고 오신 형님이신데 이 형님의 인생을 보는 느낌? I don't really care if they diss. 좋은 말이에요. 에르쿨제 형님과 같이 있는 그 모습도 있네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내 자신이 누군지, 내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여정? 약간 그런 곡인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곡 자체가 굉장히 담백하고 더욱더 진실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티스트로서 느껴진 어떤 외로움? 뭐? 뭔가 자신의 과거 사진첩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조 플리저 형님의 리액션 비디오를 뭐 자주 찍진 않았지만 그래도 새로운 곡이 나왔을 때마다는 많이 했었죠. 항상 뭔가 신나는 곡들도 많이 만드셨고 사회적인 메시지가 있는 곡들도 만드셨고
뭔가 특정 주제나 어떤 그런 명확한 그런 게 있었는데 이 곡은 이 형님한테는 쉼표 같은 곡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나의 인생은 어땠는지, 그리고 아티스트로서 느끼는 공허함과 외로움은 무엇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조 플리조라는 인간에 대해서 자신의 자아가 어떤 자아인지를 알아보는 약간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형님의 커리어는 제가 굉장히 제가 한국에서 어렸을 때부터도 알고 있었을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많은 음악적인 커리어를 쌓아 오셨고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는 살아있는 전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생각하고 느끼는 바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음악으로 이런 음악 활동, 음악 사업으로 느꼈던 여러 가지 소회들이 그냥 이 곡에 다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티스트들은 외로움을 참 많이 느끼는 직업인 것 같아요.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는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약간 뒷모습도 약간 쓸쓸해 보이는 약간 그런 점들도 있었던 것 같고, 한편으로 보면 이 곡의 바이브는 되게 시원하고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둔탁한 비트도 시원하게 느껴졌고, 이 형님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들을, 물론 중간에 빡센 랩들도 들어갔지만 굉장히 좀 싱잉 랩으로도 좀 칠하게 유연하게 잘 풀어가려는 그런 느낌 때문에 곡 자체가 되게 서늘하고 시원했어요. 저는 이 곡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막 좀 진지하게 풀어내는 트랙이 요즘에는 좀 찾기가 힘들다고 봐요. 어디까지나 뭐 돈을 자랑하고 뭐 차를 자랑하는 이런 트랙들이 많은 시대니까. 그래서 그런지 저는 조 플리조라는 형님을 조금 더 알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곡이 아마 이 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